12살 왜 폭발해? 뭐야 이거? 약간 좀 이른 눈이 오는데? 여기 많이 와봤던 데 같은데? 어? 속보 백두산 화산 폭발? 오보구만? 무슨 소리야? 백두산 왜 폭발해? 아, 응? 뭐야? 뭐 대피를 하라고? 400km 정도 떨어져 있지 않냐? 무슨 대피를... 뭐야 이거? 어, 눈 오네. 어, 약간 좀 이른 눈이 오는데? 이거 혹시 그거 화산 뭐 그거야? 뭐야? 빨리 가야겠다. 오우. 지병외과 살만하네. 어우. 뭐야? 화산주 여기까지 들어왔다고? 자, 그럼 휴지로 일단 한번 닦아 보자고. 자, 이거 뽑고. 이거 봐. 아, 싱크대 꼬리 이게 말이 되냐? 어우, 야, 이거 봐. 아, 몇 번 닦아야 되는 거야? 아, 여기 닦았는데 왜 계속 들어오지? 아니, 창문을 막았는데도 왜 들어와? 이게 무슨 일인데? 이게 언제? 나. 이 끓어오르는 분노를 내가 주체할 수가 없는데? 하, 끝이 없구나, 진짜로. 화산재 너 진짜 마지막이야. 화산재 너 나한테 이러면 안 돼. 자, 마지막 청소. 오케이. 밝고. 창틀 또 이런다. 몇 번을 닦아야 끝나는 거야, 이 고통이 정말. 뿌려 이. 화산재 그만 뿌려. 용주 씨, 백두산 네. 화산 분화됐다고 해가지고 네. 용주 씨 걱정돼가지고 제가 지금 이렇게 왔습니다. 지금 여기까지. 네, 일단은 저희 집에 오신 걸 환영하는데 네. 지금 집안 꼴이 엉망이라서 손님을 받기가 어려워요. 근데 용주 씨 지금 뭐 하고 계셨어요? 아, 청소하고 있었죠. 아, 진짜 청소가 끝이 없어요. 잠시만요, 기다려 주세요. 용주 씨. 청소를 해도 끝이 없네. 예, 그런데 제가 지금 밖에 있다가 왔는데 예. 지금 잘 어떻게 들어온 건지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아, 그래요? 네. 그러면 한번 저랑 같이 화산재를 만났을 때 어떻게 행동하는지 한번 알아보러 갈까요? 아, 바깥에서부터 한번 다시 시작해 볼까요? 예,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예. 바깥에서 저희가 뭐 좀 조심해야 될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안전하게 이제 실내로 빨리 들어가시는 게 좋죠. 일단은. 불행 중 다행이라고 코로나 사태와 각종 초미세먼지의 환경이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방진 마스크라든지 아니면은 우리 KF 마스크를 항상 비치하고 있기 때문에 네. 기본적인 방어가 어느 정도 돼 있어요. 아, 이 시국에 썼던 마스크 그대로 쓰면 돼요? 네, 일단은 마스크를 굳이 벗을 필요 없죠. 마스크가 없을 때는 손수건을 이용해서 코하고 입을 막고 최대한 화산재를 흡입하지 않는 게 중요하거든요. 예. 여기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버전은 네. 우리 눈에 이렇게 각막 손상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네. 혹시 눈을 보호할 수 있는 방진 안경 같은 거 이제 있으면 좋겠지만 네. 뭐 특히 그 렌즈를 네. 끼고 계신 분들은 깨끗하게 손을 씻은 후 렌즈를 일단 제거해 주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화산재 기본 성분은요 유리를 만드는 규소 성분이 많이 들어 있어 가지고 날카로운 단면적이에서 막막 손상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콘택트 렌즈를 벗고 안경을 쓴다든지 우리 보호 안경을 쓰면은 막막까지 보호해 주면은 좋겠죠. 조금 궁금한 게 사실은 이렇게 재난 상황이 발생하면 항상 사실은 계속 들어오는 소식에 좀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화산이 폭발한다 그러면은 통신도 잘 안 되는 상태고 예. 우리가 소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개인 뭐 스마트 기기를 이용해서 실시간으로 다 정보를 듣고 있는데요. 소형 라디오 정도도 이렇게 청취하시면서 재난에 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재난 상황이 발생했을 때 구조는 119. 예. 재난이 발생했을 때 방송은 TBS. 예, 맞습니다. 지금 화산재 같은 경우는요. 백두산 화산재가 발생을 해서 여기까지 날아온 거잖아요. 규모는 틀리겠지만 대부분 한 48시간 내에는 우리 한반도를 이 화산재로 거의 다 덮는다고 보셔야 되는 거예요. 백두산뿐만 아니라 아소산 같은 경우는요. 최근에도 분화해가지고요.
그 화산재가 굉장히 많이 많이 날려요. 그래서 우리 TV를 보시는 우리 시청자분들은 갑자기 나한테 뭐 올 일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어느 나라들에도 바람을 타고 먼 거리를 날라서 생각지도 못한 이런 재난사항은 언제든지 누구나 접할 수 있다. 아 근데 저도 이렇게 은연 중에 너무 많이 흡입을 했어요. 이러지 말고 실내로 안전한 곳으로. 아유, 괜히 나왔어. 자, 이거. 마스크를 아니, 마스크를 쓰고. 네. 아유. 자, 마스크 쓰고 빨리 마스크 실내로. 쓰고. 자, 아니, 마스크 쓸 필요는 없어. 빨리 가고. 빨리 실내 들어가시. 들어가시. 왜 나가자 그랬어요? 제가 그랬나요? 아, 제가 그랬죠. 제가 그런 것 같은데요. 어떻게 행동하는지 한번 알아보러 갈까요? 알아보러 갈까요? 알아보러 갈까요? 우리 실내에 화산재가 네. 들어왔을 때 어떻게 청소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자, 제가 100번 이상 닦았는데 이거 닦아도 이거 안 닦입니다, 이거. 자, 자세히 보면요. 우리 창틀이나 환기구 같은데 미세하게 이렇게 외부 공기가 들어올 수 있는 곳이 있어요. 예. 테이프를 이용해서 우리 창문 사이사이를 테이프를 해주셔야지. 창문 닫았으니까 끝인 것 같지만 사실은 예, 예. 그 미세한 틈으로도 이게 들어온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우리 화산재 같은 경우는 4mm 이하의 굉장히 미세한 먼지기 때문에요. 충분히 어느 정도 마감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내가 오염이 됐다 생각하면요. 어우, 지금 용주시 같은 경우는 청소를 열심히 해도 군데군데 지금 화산재를 날리면서 청소할 수 있어요. 그죠? 네. 그래서 일단은 옷을 깨끗하게 갈아입고 벗으시고요. 예. 지금 눈에 안 보이지만 화산재가 지금 둥둥둥둥둥 떠다니고 있어요. 아, 그래서 예. 지금 제가 눈이 이렇게 아프구나. 저도 지금 목이 별로 안 좋은 게 아. 그래서 실내 청소가 끝나기 전까지 네. 기본적으로 장비를 장착해야죠. 장비요? 예. 예. 화산재 청소하기 전에 가전제품이라든지 보호하기 위해서 일단 전기 코드를 뺀 상태에서 청소를 시작하시는데요. 우리 전자기기를 이렇게 감싸서 들어가지 않게끔 하고 난 다음에 청소하시면 좋겠죠. 물을 좀 적실게요. 네. 좀 적셔가지고 저하고 천천히 닦도록 하겠습니다. 귀찮은 마음에 아이고 모르겠다고 바닥에 그냥 물로 그냥 착 하고 하면 어때? 기분이 시원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되면 안 되죠. 흘러흘러 어디로 갈까요? 바다로. 그렇죠. 그러면 저희가 식수로 될 수 있기 때문에 예, 뭐 환경오염도 측면도 있고요. 우리 화산재가요 물을 많이 묻으면은 알갱이처럼 딱딱하게 굳어지기 때문에 네. 잘못하면 우리 나가는 배관이라든지 하수구가 막힐 수가 있어요. 용규 씨 근데 네. 어떻게 처리해야 돼요? 용규 씨 이 화산재? 그러게요. 어떻게 처리해요? 튼튼한 비닐 봉다리에 깨끗하게 넣은 다음에요. 네. 지정된 장소에다가 폐기 처분을 해야 됩니다. 근데 같이 청소한다고 해놓고서는 저만 청소하고 있고 혼자 너무 떠드시네요. 아, 들켰나요? 네. 아, 역시 저만 눈치가 너무 좋으셔가지고 뭔가 이상했어요. 아, 조금만 더 길게 했으면 청소를 다시 할 수 있었는데 아, 알겠습니다. 제가 청소를 지금 하겠습니다. 아이고. 네, 과학욕의 생존 대작전 오늘도 생존 성공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말씀 기대하면서 저희는 스튜디오에서 만나요. 뿅. 발의 끝 시기 정도에 백두산에서 밀레니얼 폭발이라고 부를 정도의 큰 폭발이 있었다. 그러면 백두산은 또다시 폭발할 가능성이 얼마나 있을까요? 콜로세에 화산 활동이 있었다 그러면 파라산이에요. 아, 그러면 파라산. 울릉도도 있잖아요. 화산하고 기후 위기하고 좀 관련이 있을지. 관련이 있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대재앙이 일어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